아저씨, 야구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코리아. 네. KT 위즈 경기장입니다. 제가 개그 콘서트 팀에 들어가서 뛰고 있잖아요. 개그맨이에요? 네, 그건 아닌데. 뭐예요? 연예인이요. 아. 네, 그래서 오늘 4인 야구 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초대 팀으로 와가지고 오늘 여기서 행사도 하고 같이 야구도 하고 한 게임 하고 그러는 날이거든요. 근데 밖을 한번 보시면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준비를 하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이 친구들 화장하고 열심히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안 오고 가면 어떡합니까? 섭섭합니다. 섭섭하죠? 저는 좀 그런 게요. 저번에도 여기 왔을 때 나 나왔는데 먹방만 하고 가고 여기 왔을 때도 뭐 없고 제 이상의 수원구장은 우리하고 뭔가 악연입니다. 뭔가 자꾸 안 좋습니다. 제가 되게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가 선수들 더그아웃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저희가 처음으로 발을 디뎌서 들어왔는데 오늘 야구까지 하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구장이라도 한 바퀴 돌고 가겠습니다. 네, 혼자서. 감기 걸려요. 감기 걸리지만 그래도 감기 있어야 수원 KT 위즈에서 뛰었다. 그렇지, 그렇지. KT 위즈 경기장에서 뛰었다. 무모 한번 복부하래요. 추운데, 춥지만 비가 오지만 뭐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춤이나.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여기서 뭐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도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합해서 저보고 저희가 슬라딩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자, 한번 해주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아저씨! 예! 자, 갑시다! 갑시다. 자, 외쳐주세요! 야구도 못하는 애까지고! 아주 시원합니다. 감기 걸리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원래 사회인 야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체 건장한 그 남자이기 때문에 절대 감기는 안 걸립니다. 아 예, 저는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차피 야구도 못하는 거 그죠? 아 예. 이런 거라도 뭐 하고 가야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요? 네. 아니 오늘 비 오니까 오늘 야구장 여기서 경기한다고 되게 기분 좋아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행사한다고 그죠? 제가 저희 그 하츠 허리케인의 그런 간판 홈런 타자로서 이게 오늘 외야로 한번 넘겨보려고 했는데 비 때문에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절대 붙는 게 그런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아 아무튼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야구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수 우리끼리 화이팅! 화이팅!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가족과 여자친구에게 사랑받는 야구대회 제2회 격산 하츠 인비테이셔널 전국 4인 야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네, 개그 콘서트 야구단 감독을 또 맡고 있습니다. 개그맨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봐도 인물들이 환하시네. 네, 저희 또 개본팀에는 따로 저희가 여성분들도 네, 오늘 응원을 위해서 와주셨는데 네, 지금부터 내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최사인 벽산 하츠그룹 김성식 대표님 차례
해주셨습니다. 네. 스포츠조선 네 대표님이시죠. 우리 방성훈 대표님 잘해주셨습니다. 네. 후원사인 KT 스포츠 유태하 대표님도 잘해주셨습니다. 네. 게임원 커뮤니케이션즈의 주영욱 대표님도 잘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KBO 정은찬 총재님께서 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제2회 역산 하스 인비테이션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2회 벽산 하츠 인비테이셔널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네, 우리 KBO 정은찬 총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을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회 마지막까지 부상 없이 야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회 벽산 하츠 인비테이셔널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개막식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경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니가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 서민이하고 대회를 하기 위해서 경기를 KT뮤직 경기장에 왔습니다. 사실 되게 두근두근만 하는 마음에 왔고, 이 친구들 같이 중계도 하고 하면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정말 노력했는데 비가 너무 와버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쉬운 마음에 슬라이딩이라도 홈 슬라이딩이라도 하고 운동장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다 외웠어요. 저는 왜 맨 앞이었어요? 진짜 키스니야. 키스니야. 네 꼴찌. 그냥 2등 되고 내가 3등이었네. 아니 근데 관계자분이 거기 쓰라고 했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당겨주시고 그럼 우리가 하트를 날려줄게요 여러분. 여기는 KT 뮤직 유장입니다. 옵니다. 박수장. 옵니다. 동점. 옵니다. 동점됐어. 마지막이다 마지막. 여기서 오 나오면 홀. 뭐야? 팀 승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긴 거예요, 그냥 5대4 맞았어요. 이긴 거야 우리가. 그래 이긴 거구나 지금 경기를. 소리 때문에 이긴 거야. 그러네. 야, 네가 마지막에 가면 야, 이거. 아, 저 기억났어요. 파이팅!